합동참모본부가 25일 오전 6시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시 37분과 42분쯤 역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540km로 탐지했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으며,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SL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의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와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해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우리 군의 압도적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30여 대 전투기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하여 지상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테큼스 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현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수현입니다.